뭐 그런 것도 보니까 캐릭터 생성 브이로그 뭐 컨셉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단 앱이 있으시죠? 제 캐릭터가 뭔지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세요?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렇죠. 디테일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머리도 사실 다 바꿀 수 있는 체형 얼굴형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 이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은근히 좀 까다로운 그게 있으신가요? 하라고. 제페토 캐릭터 메타버스를 나는 캐릭터는 만들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문혜안이나 마찬가지인 입장인데 신영 기자가 워낙 잘 하고 있다 달인이다 그래서 아니 제가 제페토가 뭔지 설명을 일단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제페토가 뭔지 네,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세요 선생님? 제페토는 애플리케이션이다.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거의 10점 만점에 1점. 1점. 나머지 9점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일단은 제페토는 전 세계 유저 2억 이상이 사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MZ세대의 놀이터라고도 불립니다. MZ세대의 놀이터다. 네. 근데 뭐 사실 뭐 MZ세대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오늘 선배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괜찮으실까요? 혹시 MZ세대 놀이터에 저 같은 아저씨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다 이거죠? 아 뭐 들어올 네.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네. 앱이 있으시죠? 앱은 있죠.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 몰입이 안 돼. 예, 우리 이 집단 지성으로 만든 거라니까요. 싱크로율이 약간 예. 느낌은 있어요. 그래요? 일단 백발. 느낌은 있어요. 예. 그래도 구현이 잘 됐는데 예.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고쳐주세요. 이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바꿀 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돈을 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돈이 없어서 그때 이걸 옷도 좋은 거 못 사 입고 있는 살림에서 할 수 예. 있어요. 머리도 사실 다 바꿀 수 있는 지금 머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예. 체형 약간 좀 체격이 있는 예. 선배 좀 체격이 있으신 편이니까 이것도 아니죠? 네, 뭐 기본이 제일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진 캐릭터네요. 수염 있으세요? 없어요. 얼굴형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아니 여기가 이제 화관이 없는 편인데 나는 좀 화관이 있는 편이니까 화관이 있는 거기서 걸로? 결정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접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리면서 예. 좋겠죠?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어떠세요? 이런 느낌? 아 예 예. 괜찮죠? 예. 약간 이렇게 무슨 확인이 안 돼서 이렇게 드려봤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제가 어이구 벽에 왜 자꾸 벽에 치고 가죠? 신영 기자님? 예? 제가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이야. 네 빨리 올라오세요. 잠깐만요.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잠깐만요. 저 어디로 들어가죠? 저기 서쪽이 어이구. 어떡하지? 잠깐만. 제가 지금 신영 기자한테 뭘 배워야 되는 거 맞아요? 예? 네? 갇혔어요. 예. 저기 벚꽃 뒤에서 뭐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
선배. 근데 예. 선배한테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선거팀이랑 네이버 Z가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스튜디오. 스튜디오. 우리 선거 방송은 투표로. 네. 예. 투표로 스튜디오. 어디 있어요? 거기 입장을 예. 해야 되는데 검색을 하시면 예. 돼요. 여기다가 투표로를 치면 돼요? 네. 그러면은 어? 요거. 네. 요거를 네. 누르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예. 자, 들어왔는데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플레이? 네네.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신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인 거예요. 예.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네. 이건 지금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투표로 스튜디오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예. 서로 만날 수 있어요. 예.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예. 한 게 맞나? 예? 이게 의도하는... 예? 선배 혼자서 돌아보는 것도 되게 예, 중요해서 저기 지금 누가 있어요 구석에 네, 돌아보시는데 선배 예. 근데 가운데 손가락 말고 예예 예. 아 이걸로 예, 미안합니다 네. 습관이 돼서 PD분이 한 분 계시네 꼬마 투표로가 나타났고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 벽에 왜 자꾸 벽에 충돌하죠? 김정은 기자님 예? 제가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계시는 거 같네 반성이시네 잠깐만요 선배 보러 갈게요 저는 예. 선배가 선배한테 제가 갈고 있어요 여기 있다 선배! 예. 신정 기자 저 여기 있어요. 선배 안녕하세요. 나도 알겠어요. 이 단순한 기능은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점프. 같이 점프 한번 해줄까? 하나 둘 셋. 잠깐만. 그거까지 알았어요. 자 일단 예. 돌아보면 되는데요. 예. 저를 좀 따라올 수 있어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예. 2022 국민의 선택 투표로 스튜디오. 아, 좀 더 앞으로 예, 오면은 이쪽으로 앞으로 큰 오케이. 투표로도 보이고. 아, 예. 선거 방송의 명가 SBS의 선거 방송 스튜디오가 여기 구현이 되고 있군요. 제가 스튜디오 위에도 올라가도 되는 거죠? 네. 계단을 못 올라가네요. 선배 네, 빨리 올라오세요. 오세요. 잠깐만요.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저 이상한 데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저 어디로 들어갔지? 저기 저쪽이 거의 어떡하지? 잠깐만 제가 지금 신정 기자한테 뭘 배워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또 갇혔어요 네. 잠깐만 제가 어떻게 잡아줄 수가 저기 벚꽃 뒤에서 뭐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 예. 나왔어요 예. 아유 애썼습니다 아니 목동. 이게 예? 재미예요 아 그래요? 아, 이 어설픈 게 재미예요? 너무 재밌는데. 신정 기자 또 어디로 갔죠? 카메라 잡으러 왔습니다. 아, 여기는 크로마키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예. 미니 투표로 갈고요. 예. 사실 근데 스튜디오랑 되게 비슷하게 잘 해놓지 않았나요? 아주 비슷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옆에 스튜디오로 좀 가볼게요. 예. 아까 스튜디오는 되게 네. 눈에 익은 곳인데 여기는? 맞아요. 여기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번에 대선 후보들도 여기 좀 앉았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야죠. 그렇게 한번 네. 모셔봐야죠. 예? 한번 같이 앉아볼까요, 선배? 자, 그럼 한번 앉아보죠. 아, 이렇게 금방. 예, 처음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여기 나오는 거 클릭하니까 금방 앉게 되고 그러네요. 네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예. 일단 좀 더 이동을 해볼게요. 예. 아까 그 메인 스튜디오 쪽으로. 여기 이제 2층에서 1층 스튜디오를 구경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일반 유저들이 예.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아, 그래요? 네. 아이들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예. 2층 스튜디오 이제 잘 하고 있는지 1층에서 이렇게. 자, 이에 지금 신정 기자가 보고 있는 곳은 어디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둘러봤던 네. 1층 메인 스튜디오입니다. 아. 여기서 이제 여기는 어때 센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메인 스튜디오를 바라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센터 안에서. 네. 예. 여기 이제 앉아서 제가 앉으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앉았어요. 먼저 앉은 인자입니다.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몇 분 들어오셨네. 네. 이렇게 벌써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실 줄 몰랐어요. 다들 소식 듣고 오신 거죠? 맞으면 점프! 감사합니다. 점점점. 저희 다 같이 모여서 셀카 하나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 모인 것도 참 기쁜데? 전 좋아요. 네, 네 예. 좋아요. 자, 포즈
치워주세요. 선배, 포즈를 취하는 건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아... 선배가 원하는 포즈를. 예, 전 포즈 취했어요.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 찍었어요! 와, 정말? 네. 연속 촬영을 하시면 제가 계속 이 포즈를 바꿀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 셀카 한번 찍어도 될까요? 셀카 찍을게요. 대표로! 대표로 방방 뛰어, 어, 대표로가 방방 뛰어서 발밖에 안 났어. 귀엽다. 재밌죠? 예, 재밌네요. 다들 들어오셔서 지금 재밌게 놀고 계시는 거죠? 스튜디오 안에서. 오늘 투표로 스튜디오에 와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영진 앵커고요. 오늘 이 재패토 이게 처음인데 재밌네요. 메타버스 앞으로 열심히 신정 기자한테 배워갖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좀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친하게 이곳 투표로 스튜디오에서 대선이 치러지는 그날까지 재밌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 기자고요. 틱톡 재패토에서 널리 널리 활동하고 있고 체리 요정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투표로 스튜디오 소식 널리 널리 게시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힘 얻어서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좀 열심히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도 잘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도 봤으면 많은 사람들 들어온 예. 거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신정훈 기자랑 낭 PD, 한성환 PD랑 셋이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이 들어오신 거죠, 몇 분이? 네네. 예. 앞으로 그러면은 점점 우리가 익숙해지고 자주 하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메타버스 보시고 SBS 선거방송 투표로 스튜디오 다 구경하시고 알겠습니다. 신정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좀 저 좀 데리고 가세요. 혼자 가지 마세요.